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경쾌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니까 참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영어로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해피 머더스 데이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예.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다투시는 그리고 논쟁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요 물은 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보시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그 뭘 범하냐 그걸 물은 거냐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막말로 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전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가시면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원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고르반이라는 유전을 사용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드릴 것,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면서 공개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부모 공경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다라고 만들어낸 이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그 명령을 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날에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이라도 저희는 이 부모의 공경을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우리 늘품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이 어버이 주일 한날 입술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가정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가정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실 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저희의 부모님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의 생명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이 단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자 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구속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가정이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최고 권위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가정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적인 왕 같은 존재로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 뭐 왕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그 가신들을 이끌고 전쟁까지 치르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왕은 다스리는 존재로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가정을 왕같이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못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본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영적 왕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훈계하셨죠. 또 세상 유혹이 자녀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 겉으로 그런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도 그 아이들은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양육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무식간에 보면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정이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가정의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에는 가장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234장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송가 있죠. 그 1절 가사를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와 어머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훈계하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부모가 가정의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선지자와 반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이 제사장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나 혹은 장자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들어보시면 사사기 17장 10절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한 레위인이 오셨어요.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저희에게 아비와 제사장이 되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을 마치 아버지같이 존중했다는 것이죠. 특히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 1장 5절 보시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10명이 있었죠.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기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나와있죠. 혹시 전날 밤에 잔치하면서 놀면서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 해서 욥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 명수대로 10명이면 10명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부모는 제사장으로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어머님이 매일 저 깨우셔가지고 교회 늦지 않도록 끌고 가셨어요. 억지로 그냥 끌고 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갔을 때 LA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동네에 진짜 조그만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교회를 가야 되냐고 많은 좋은 교회들 많은데 왜 꼭 이 교회를 가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 이 교회 말씀이 좋다고 꼭 가야 된다고 굳이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조금 더 부흥해서 어떤 큐바 사람들 교회를 빌려가지고 갔죠. 근데 그 교회에 이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스카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럼 가기 싫어서 맨날 예배 시간에 그 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저희를 싫든 좋든 맨날 교회를 끌고 가시면서 그래도 말씀 들으라고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또 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밤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이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를 위해서 제사장같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특히 족장시대에는 부모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오늘날 저희의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가정을 찾기가 힘들죠. 이런 부모님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아무리 잘 믿으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부모는 요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저희의 왕이 되셨고 저희의 선지자가 되셨고 저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가정을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타락한 사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가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저희의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부모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저희가 꼭 뽑아야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이 땅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성도이든 아니든 무조건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의 첫사랑은 엄마예요, 엄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것이 가장 첫 계명, 가장 높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저희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시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을 저희 인간 세상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의 부모님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으로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유전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Mother's Day를 맞이하여 오늘 한날 저희가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믿는 이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날 때 이루어지죠. 여기 수직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죠. 이 십자가는 너의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지상명령을 다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장 큰 명령을 다 이루신 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셨습니다. 십계명도 보시면 이 두 맥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대신 계명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대인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딱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이웃도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처음으로 맺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십자가의 딱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서 사회의 질서가 올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 십계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늘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며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저희가 부모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실 때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그만큼 100% 베풀어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로 그 100% 사랑을 베풀어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이 동안에 열심히 섬기고 공경하셔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1절 보시면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회복될 때에 사회가 더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월 26일 그리고 5월 27일 28일 행사가 있습니다. 5월 26일은 세미나이고 27일부터 28일은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정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핵 가족 이 단위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이 교회가 바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늘푸른 교회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정으로서 형제 자매가 이 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친해지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하여 이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시면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는 단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 때 꼭 등록해 주시고 이 수련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의 어떤 유전이나 생각으로 부모 공경의 그 명령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저희의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섬기며 다시 한번 사랑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